네, 동지인 오늘 아침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도 비교적 포근합니다.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.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로 대개 질도 양호하겠습니다. 다만 하늘은 차차 흐려져 늦은 밤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.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 가량이고요. 중산간 이상의 지역에는 밤부터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이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고요. 다행히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진 않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네,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6도 내외에 보이고 있고요. 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서부 지역은 평년 기온은 3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. 네,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6도까지 올라 오늘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. 현재 구좌의 기온 8도, 성산과 표선 9도, 낮 기온은 13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. 네, 현재 성판악과 이세울은 모두 영상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산간 지역으로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어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섬적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1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네, 현재 대부분 공항에 안개가 낀 모습인데요. 특히 청주와 광주, 대구공항에는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어 항공기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. 네,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에도 다행히 큰 추위는 없겠고요. 성탄절에는 구름만 지나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